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전 열기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수주 비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자 규제가 덜한 대전과 대구 등 지방 재건축 수주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조건이 이뤄지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시공사 선정 때보다 입찰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현대산업개발 외 다른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치상용 2차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도 지난 12월 대우건설 한 곳만 응찰하면서 결국 유찰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 쏟아내고 있어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4억 원대, 최대 8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결과에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서둘러 가지고 진행했다가 특히 이제 미분양 같은 거 나면은 굉장히 조합 사업성에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기를 조절을 하지 않을까.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강남 재건축 수주전 열기는 차갑게 식었지만 지방에서의 재건축 수주전은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지방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고 입찰 건설사 수가 적거나 수의 계약이 많아 건설사들끼리 출혈 경쟁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대전 중촌동 1구역 재건축 수주전에는 SK건설과 대림건설 계열사인 3호가 맞붙은 가운데 특화 설계와 이사비 1천만 원을 제시한 SK건설이 정비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호반건설도 대구 서구 내당동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사상 처음으로 대구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북구 덕천 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한화건설과 코오롱 글로벌이 2파전을 벌인 가운데 인근에서 이미 정비 사업을 수주한 한화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치열했던 강남 재건축 수주전 열기가 식고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옮겨가는 등 정비 사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일입니다.